그 소주 한 잔하고 팔았다 그러는데 네네, 그거 왜 팔은 거야? 저는 아이돌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행사가 딱 끊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팔고 막 이렇게. 그 소주를 어떻게 출시할 생각을 한 거야? 소주, 맥주, 막걸리는 임창정의 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된 거야? 예. 돈도 되면 좋고요. 그래서 돈 벌어서 저 제작해야지 또. 또 제작. 예. 망할 때까지 할 거야? 에서 맞이할 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의 데뷔 스타 임창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너무 멋있다. 아는 누나가 한 벌 해줬어요. 어머, 어떤 누나인지 너무 누나, 멋있는데. 아는 누나 내가 남자친구도 소개 안 시켜줬는데 양복을 한 벌 받았어? 여기 계신 우리 예진 누나가 네 이게 지금 그냥 양복 같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한복 재질로 만든 양복인데 제가 내일 시드니 공연 가거든요. 제가 콘서트장에서 이걸 입을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복의 재질로 만든 양복이라 이거 정말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맞췄냐. 네. 저는 이 한 땀 한 땀을 자랑하고 올 거예요. 네, 외국 가고 정말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정말 멋있다. 사실 이 소재가 예전에 고종 황제 때 처음으로 양복을 입혔을 때 이 실크 소재로 해준 게 있었거든. 그 소재를 재현한 거거든. 이게 지금 한복에 들어가는 문양과 제가 이제 맨날 누나가 저에게 한복을 해줬을 때 그 느낌이 나면서 양복이야.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해요. 나 이제 계속 이제 세계 무대로 계속 나갈 거니까 내가 계속 해주려고. 저는 이제 앞으로 콘서트 무대에서는 우리 저 김민진 선생님의 옷만 입을 생각. 이거 우리 진짜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깜짝 정말 이거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알았어. 네. 내가 그러면은 너무 좋다 진짜. 이제 사실 깜짝 놀랬지. 콘서트장에서 느낌 나나 한번 봐봐. 한번 노래 한번 해줘봐. 아예 그냥 해줘봐. 어때 느낌 나? 여보세요 날 거기 잘 지내니 느낌 나죠? 친절한 예진아 씨. 우리 창정이 얘기하면 내가 보면 한국계 연예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말을 해도 아깝지가 않고 너무 고귀하고 사실 귀하잖아.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에는 연예문 연예 뭐 노래문 노래 또 하다못해 나는 보통 배우들은 두 가지밖에 못해.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라든지. 근데 자기는 좀 그렇게 잘하니. 네. 그 나는 사실 창정이한테 그것도 좀 배우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책을 많이 보는 거야? 아니면 영화를 많이 보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면 뭐를 보는 거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가 술자리고 나는 술이 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편안해지면서 왜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더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뭐니 해도 우리 창정이는 뭐 국민 히트송 그지? 히트송 뭐 작곡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 소주 한 잔하고 그걸 이렇게 뭐 팔았다 그러는데 그거 왜 팔은 거야? 저작권이요? 제가 이제 코로나 한 3년 겪으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아이돌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막 하여튼 다
다 아이들 뭐 숙식 뭐 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행사가 딱 끊긴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 제가 뭔가 활동을 해야 그 경비가 충당이 되고 하니까 그거 이제 그런 경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는 땅도 파는 거예요? 예, 땅도 팔고 막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보이 그룹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 중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들 저 우리 또 후배들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벌어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경비를 이제 못 보니까 제가 이제 팔아서 경비를 이렇게 충당하고. 예. 그 여기 좀 팔 거 많아요? 자기네들은? 어 이게 저는 이제 팔 게 없어요. 네. 하나 남았다 하나. 뭐 남았어? 영혼. 지금 정규 앨범이 그럼 몇 편 나온 거야, 자기는? 정규 앨범이 17개 나왔어요, 17집. 그리고 다음 앨범 18집인데 미니 앨범이 한 미니 앨범 한 3, 4장 정도 되는 것 같고 싱글이 한 5, 6장 되는 것 같고 뭐 베스트 앨범도 있고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그럼 한 50개 넘을 것 같네? 50개는 안 되고요. 네, 50개는 안 되고 한 30여 장 정도 될 것 같고 네, 영화도 한 30여 편 되는 것 같고요. 영화도? 예. 네. 와,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 드라마나 이런 거는 아직? 네, 드라마는 이제 내년에 예, 제가 연기를 최근에 많이 못했잖아요. 그 한 5년 정도 영화도 안 하고 뭐 드라마는 한 6, 7년 정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SBS나 뭐 제가 미니 시리즈 들어오면 할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자 여기다 혹시 빨리 크게 방송국 북, 저기 드라마 국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연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아 임창정님의 욕을? 욕을? 아 저기야 자기한테 지금 유튜브니까 시원하게 욕 한번 해달래요?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 욕을 새끼야 방송에서 욕을 새끼야 어떻게 안 하는 거야 뒤질라고 학생이 씨 때와 장소가 있어 새끼야 새끼야 욕을 새끼야 방송에서 어떻게 욕을 안 하는 거야 새끼야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열받네 씨 진짜 와 그냥 와, 박수 한번 쳐도 박수 한번 쳐도 돼. 아, 이거 진짜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된다고. 얘들아, 여기서 시켜서 한 거야. 아빠는 욕 안 해. 아니, 사실 또 나는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게 요즘도 그 술 마시고 혹시 노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 노래만 한 두세 시간 부르나? 아, 제 노래 안 해요. 어? 제 노래는 안 해요. 힘들어, 힘들어서 안 해요. 힘들어서 안 해요? 네. 어, 그럼 보통? 노래. 보통 어떤 노래? 저요.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김범수 노래, 임재범 선배님 뭐. 그게 더 어렵지 않아? 낮춰서 부르면 다 쉬워요. 한 곡만 불러줘봐. 제가 엊그저께 콘서트 저 지금 콘서트 중인데 콘서트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어제 또 무대를 또 섰어요. 그래갖고 지금 목이 완전히 쉰 상태예요. 간신히 말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서 노래를 하면 앞부분을 할 수 있어.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보세요! 그래 우리 그 이해하자고 제가 뮤지컬 하면서 목을 너무 혹사시킨 거야 뮤지컬 하면서 그래 네. 그래갖고 뮤지컬을 주중에 하고 주말에 콘서트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너무 혹사가 돼갖고 예. 단명대 목이 생명인데 네 그래서 술을 좀 줄일까 지금 목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소주가 출시돼서 큰일 났어요 어떡하니 그 소주를 어떻게 출시할 생각을 한 거야? 막걸리가 나왔어요 임창정 막걸리는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 판매 중이고요 진짜? 이제 소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창정 맥주가 또 나와? 네 맥주를 만들고 그래갖고
제일 많이 먹는 술이 소주, 맥주, 막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브랜드에 그냥 임창정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술을 좋아하니까. 아. 예, 그래서 돈도 되면 좋고요. 그래서 돈 벌어서 저 제작해야지 또. 또 제작. 예. 망할 때까지 할 거야! TV를 보면서 그 저게 뭐야 무대 올라갔잖아 와이프가 근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서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아들이네 아들 남편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팔불출이라고 아니야 남자는 팔불출해도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아 세상 저 한국말 전문용어로는 팔불출이고 영어로 전문용어도 있어요 뭐야 샷다맨 와 이거 이 샷다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어? 저 그냥 좀 쉬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집사람 전화하면 가서 이 커피 이렇게 이게 끝났어? 아니 그도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와이프가 끼가 꽤 있어. 네네. 아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끼들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네,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아유 난 그런 거 못해 이런 거예요 그동안 근데 아니나 다를로 한번 해보더니 자기 본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야 너무 매력 있었어 나 그때 그 무대 보고서 야 저런 끼가 있었다고? 야 너무 이쁘다 근데 아들이 저기 엄마 이뻐? 응 이뻐 근데 옆에 뒤에 딱 그 모델이 나오니까 어머 엄마보다 더 이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역시 애기들은 정말 솔직하다. 어? 근데 보통의 애들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최고이지만 저분은 더 이뻐하는 거 보고서 내가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 그랬어. 넷째가요? 걔가 나 닮아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인 거고 엄마 이외에 다른 여자는 다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다 이뻐. 엄마보다는 다 이뻐. 여자면 다. 어머. 걔가 그래요. 야.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섯 다 그래요. 이쁜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 닮아갖고. 나 닮아서 아주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해. 키도 커야 되지. 키도 커야 돼. 그 모델들을 다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고 싶다. 애기들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애 둘째가 이제 골프 유학을 갔어요. 그렇지, 캐나다로. 그렇지. 갔는데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골프도 골프지만 나는 너네들이 아빠한테 영어를 하는 모습을 한번 평생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간 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갔는데 아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요. 야 영어 오늘만큼 늘었어. 그랬더니 아빠 돌아가면은 그냥 저랑 영어로만 하실 준비하세요. 리얼리 그랬더니 아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만 쓰세요. 간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오케이 아우요 이런 것도 못해. 아 나 진짜 애들이 정말. 아. 그만 얘기야. 자식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 아니, 나 이번에 그 애기들 그 미니, 그 뭐지? 그 민미로즈. 예. 이번에 애들 이렇게 발표시켰잖아. 예. 나 그거 보고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아, 저 녀석들을 내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줄 걸, 그 우사랑 해줄 걸. 그걸 나중에 알았잖아. 그래서 나중에 꼭 얘기해. 조만간, 예. 그 친구들 민미로즈.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2집도 나오고 활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때 그 한국의 선을 저도 안 그래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한복 우리나라에서 뭐 단연코 저는 김예진 한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김예진의 선을 저는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미미로즈가 딱 입고 나오면 정말로 이쁠 거라고 생각합니다.